유버들님께서 비의도적 연애담을 영화로 보니 좋더라고요. 공찬님, 큰 화면으로 보니 정말 아유, 잘생기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맞아요. 스페셜을 제가 극장 가서 봤잖아요. 누나가 그 수요일에 저희 얘기를 와, 했는데 나 정말, 다음날 바로 예, 아침에. 진짜 일찍부터. 아침에요? 아침에.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나 정말 3년에 한번 있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영화를 보는 거는 진짜 감사합니다. 못 봐. 근데 공찬 씨가 스크린에 어떻게 나오나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가서 봤는데 너무 어울리더라고요. 아유. 우리는 항상 스크린 얼굴이. 그러니까 사실 그 중요하잖아요. 스크린에 맞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있죠. 아,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다 보고 갔는데도 이게 스페셜이어서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좀 미리 좀 공지해드릴게요. 공찬 이스 먼들이죠. 아유. 그렇긴 하죠. 예, 눈이 떠지더라고 아침에. 안경도 쓰고 갔나요? 언니 또? 아, 당연히 쓰고 갔죠. 잘 닦고. 그러면 언니들 공개하지 않는 안경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이게 아이돌 볼 때만 보는 네. 안경. 아이돌 영상 볼 때만 한번 이렇게 올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저 허영 씨 춤추고 이럴 때만 보는 네네. 안경입니다. 예. 김나영 님이 공찬 씨 요즘 무대 인사 다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지방도 예정이 있나요? 하셨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무대 인사를 해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화를 네.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비연담 팬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방은 아직 예정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근데 형들 깜짝 방문 그날 네. 사실 결혼식 장을 갔다 와서 네. 형들도 바로 다른 일을 보러 갈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와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방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러니까 감동을 주더라고 또 형들이. 네, 맞아요. 진짜. 막내 온 탑. 짱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의도적 연애담 영화로 보실 분들은 스페셜 많이 봐주시고요.